자, 1번 잡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힘 빼고 가볍게 거는 거. 자, 잡았으면 가볍게, 잡았으면 가볍게. 그러니까 가볍게 치던 세게 치던 잡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자, 물론 강하게 칠 때도 힘을 빼고 있다가 나가면서 힘을 붙이는 거지. 시작부터 뭐 나는 이번에 강하게 칠 거야 이게 아니니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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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차, 차, 잡아서 야. 근데 드라이브 폼 진짜 깔끔해졌다. 차, 차, 그렇지. 돌아, 자, 계속. 자, 하나, 하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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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미스 없는 거 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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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고고.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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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면 미스 안 하겠는데? 그 느낌이 오면은 게임 때 확연히 미스가 줄어요. 게임 때도 내가 득점을 할때 세게 치고 강하게 쳐야 득점이 나지 않, 그래야 꼭 나는 게 아니라 가볍게 해도 게임을 내가 유리하게 할수 있는 게임이 많아지고. 차차 그렇지. 자, 내가 미스가 줄으면 상대방은 부담스럽거든. 무리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도 느낀 거고, 내가 생체 와서도 느낀 거고, 이게 강하게 막 완벽한 드라이브를 해야만 득점이 나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생체인들끼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파워가 조금 낮아도 정확성이 좋고 다음 준비가 좋고, 그러니까 랠리에서 지지 않으면 게임을 생각보다 이길 수 있는 게임 많은데, 내가 좀 강하게 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강하게 치다가 실수를 해서 되려 게임을 비슷하게 만들다든지 불리하게 내가 만드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미 시합을 하면 이것저것 다 기술적인 거를 다 구사를 해. 근데 뭐가 문제야? 실수가 많아. 그럼 반대로 실수를 줄이면 돼. 왜냐면은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단계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다듬는 거니까. 다시 차아아 차아아 차아아차아아차아아 차아아. 이런 미스를 습관처럼 하면 안 돼. 줄여야 돼. 연습할 때부터 나이공 절대 안 먹어. 이 랠리하고 쉬더라도 끈질기게 끈질기게. 차, 그렇지. 이 랠리를 하고 나서 힘들어서 실전정. 그렇지. 자, 하나, 자. 어떻게든 만들고 넘기고 걸고 해서 회에서 끌고 가. 그렇지. 쉽게 미스 해주지 마. 그렇죠. 차, 그렇지. 차, 그렇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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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임도 많아요. 내가 잘 치진 않았어. 근데 나는 좀 몸이 덜 풀리고 불안해서 안전하게만 좀 게임을 초반에 하려고 했어. 그래서 미스를 안 하고 좀 살살 치려고 했는데 자꾸 뭔가 얘가 미스를 많이 해줘. 그래서 게임을 오늘 둘이 오 하다 이겼어. 7세트, 7세트는 더 쉬워.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불안해서 좀 어쨌든 가볍게 넘겼는데 상대방은 공이 자꾸 넘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더 먼저 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게임을 나중에 이제 형님도 어디 가서 게임하고 막 하시잖아. 해봐. 세게 안 쳐야지 이번 게임은.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변화가 차이가 있어. 내가 그 하는 것 중에 응? 커트가 오면 포핸드로 돌아서 가지고 이거 치려고 하면 불안한 거야. 이게 하드라이브. 계속 걸려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딱 올리는, 가볍게 툭 올려놓는 거 그런 게. 백 쪽에 돌아서서 그렇지, 그렇게 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백드랍을 잘 하는데 굳이 돌아서야 되나? 우리가 선수면은 필요하죠. 결정구도 해야 되고 백보다는 정확한 게 화니까. 그리고 뭐 알다시피 서브 놓고 3구 제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득점률이 높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화 쪽을 비우고, 왜냐면 결정이 안 나면. 그리고 내가 방금 얘기하신 대로 돌아서서 묻힌다고 얘기를 하잖아. 아니, 물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연습이긴 한데, 그렇게 돌아서서까지 묻혀놓을 바에는 내가 백드라이브로 묻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그러면은 내가 연습을 시켜드릴 수는 있어. 어렵진 않아. 돌아서서 드라이브를 할 건데, 기본적인 거야. 우리가 제끼고 막 까고 이게 아니라,
돌아서서 잡아서 착 묻히는 거. 자, 하나, 투. 자, 얘가 백 쪽에서 뭐가 있냐면, 돌아섰을 때 확실하게 잡아 다운이 되고, 이 공을 쭉 끌어 당긴 다음에 착 하고 묻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님한테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공을 통 타내는 이런 느낌으로 탁골 친단 말이에요. 오기서 심해, 그게. 하쪽은 많이 다듬어졌는데, 그렇지. 더, 다시, 더 끌어 당겼다, 쭉. 그렇지. 오른쪽에서 모았다가 뛰는 건 아니에요. 모았다가 왼쪽으로 차주는 건데, 그때 다리가 들리면 안 돼. 다시. 자, 하나, 쭉. 그렇지. 무릎 중심, 쭉. 왼쪽으로 넘어오는 거. 그러면서 자세 좀 앞으로. 자, 앞으로, 쭉. 자, 얘도 마찬가지. 시범을 한번 보고 할게요. 자, 우리가 연습할 거는 강하고 화려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자, 하나, 이렇게 잡아주는 거. 이렇게 돌아서서. 공에 따라겠죠, 무조건. 그리고 중요한 거는 힘 빼는 거. 힘을 뺀 상태에서 쭉 묻히고 한 번. 자, 이게 돼야 하나, 쭉. 이게 정확하게 잡아서 묻히는 게 돼야 조금 더 빠르게 타점을 자꾸 당기는 거야, 앞으로. 타이밍을 빠르게 해서 쭉 중심 이동을 앞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은 제자리에서 쭉 비스듬히 올라오는 거고, 나중되면 임팩트를 이용해서 좀 앞으로 거는 거고,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잡아서 정확하게 묻히는 거. 하나, 쭉, 그렇지. 잡았다가, 쭉. 자, 임팩트가 지금 어떻게 맞았어? 비껴 맞는 공이 나온다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 안 잡은 거야. 자, 그렇지. 허벅지 힘, 쭉. 회전하는 힘으로, 자, 그렇지. 자, 돌아서면서 그거 만드는 게 어려워요. 여기는 앞으로 뛰지만 얘는 뒤로 뛰잖아. 그러면서 만드는 게 어려워. 뒤로 뛰면 그만큼 움직이는 폭도 좁고,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나, 차. 하나, 차. 이게 또 체력 소모도 좀 커. 이렇게 한 다음에. 응. 걸었어. 그 다음에 어디. 그게 제일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쫓아가는 폭하고 여기로 빠졌을 때하고 훨씬 더 넓어지고,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 중심을 이용했으니까, 저기서 가는 게 훨씬 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나는 별로 돌아서라고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착 걸었으면 마찬가지예요. 얘가 들어간 중심이 밀어서 하나, 그리고 얘로 받아. 그리고 다시 얘가 밀어서 더 남은 거리를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리를 한 번에 못 가니까 우리는 두 번에 나눠서 갈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갈 게 아니잖아. 여기서 치고 밀어서 최대한 멀리 짚고, 짚은 다리를 밀어서 최대한 멀리 뛰고, 그렇지, 이렇게 쫓아가는 스텝이 돼야 돼. 차, 차, 둘, 그렇지. 이제 그거를 빨리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가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이때 돌면서 왼다리로 중심이 오잖아. 그러면서 내 허리도 앙 하고 말려서 최대한 내 화쪽으로, 상대방 화쪽으로 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다시. 자, 하나, 둘. 자, 근데 이러면 또 여기에 집중된 연습이 되는데, 여기, 앞으로 최종, 착. 그러고 나서 지금처럼 자세가 살아있어야 돼. 다음볼 또 쳐야 되니까. 착! 하고 오면 또 칠 수 있는 준비. 그렇지. 백이든 하든. 하나, 측. 그렇지. 좋아. 자, 오른발, 왼발. 좋지. 그리고 나서 오면은 또 다시 뛰고, 차. 그렇지. 이거 하다가 무릎 나가는 거 아니야? 차. 그렇지. 멋있으면 돼? 괜찮아? 하나, 측. 근데 3구, 5구 이렇게 딱 걸면은 간지 나지. 그리고 스트레이트 딱 득점까지 하면, 하나, 착! 하고, 착! 하고서 한번 넘어져 주는 거지. 멋있어. 자, 하나, 측. 그렇지. 자, 오른발, 차. 여기서 넘기고 가면 안 돼, 이제는. 자, 쫓아가는 거 말고 여기서 제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중심을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주는 거, 앞으로. 놓지 말고. 한 번에 확. 하나, 쭉. 그렇지. 자, 몸이 먼저 빠지니까 어떻게 돼? 정확성이 빠지지. 자, 일로 더 와요. 자, 돌아서, 쭉. 이게 내가 여기서, 그렇지. 잡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먼저 빠지니까 이 정확성이 흐트러지는 거야. 잡았다, 가차. 오케이. 근데 웬만하면 친 다음에 자세가 빠지, 그렇게 빡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건 너무 보여주기 식이잖아. 그래서 착 해야 또 나오지. 어. 자, 하나, 측! 그렇지. 자, 하나, 측! 그렇지. 뒤에서 착! 그렇지. 오, 뭐야. 여기까지.